감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주찬, 박해통곡, 산림경제, 임원16지, 농정회유, 고사신서, 해동농서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감식초, 주찬, 저자미성이고요. 1800년대 초엽이고 감식초 또는 시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식 주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감식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자미성이고 1800년대 초여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 해가 지나도 다시 감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박해통곡,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감식초 만드는 법, 시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감이 빨갛게 익으려고 할때 따서 꼭지를 제거하고 항아리에 담는다. 2. 날짜가 오래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 속에 담가 놓으면 좋은 초가 된다. 4. 식초를 다 사용하면 다시 술을 붓거나 누룩을 구워 항아리 속에 담가 놓는다. 5. 몇 년이 지나 감을 다시 넣지 않아도 맛은 아주 달고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필요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감식초 시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식초 시초는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감이 막 붉어지려 할때 따서 꼭지를 따버리고 항아리에 담는다. 곰팡이가 슬면 맑은 술을 붓고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담근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감식초 만드는 방법 시초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고사찰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맑은 술은 청주입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원 16지에 나와 있는 감식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8월에 저절로 떨어진 감을 주워 항아리에 담고 두텁게 덮어싸고 싸서 두면 곰팡이가 생긴다. 맑은 물을 항아리 가득 붓고 좋은 술을 넣어 숙성되면 떠서 사용한다. 산림 경제부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감식초와 대추식초 만드는 법 해서 시초법, 대조초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감식초, 대초식초. 감식초는 4단계, 대초식초는 3단계인데요. 1. 감이 빨갛게 익을 때 따서 꼭지를 제거하고 항아리에 담아둔다. 2.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에 담가둔다. 바로 좋은 식초가 완성된다. 4. 식초가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구운 누룩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식초 1. 대추 뿌리를 잘라 항아리에 담아둔다. 2.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응 1771년이고요. 감식초 시초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좋은 초가 완성된다. 초가 다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누룩을 불에 구워 넣는다. 비록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감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해동 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좋은 식초가 완성된다. 식초가 다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누룩을 불에 구워 담그면 비록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감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안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구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잡방 김융 1500년대 초고요. 구리초 만드는 법 조구리 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태블릿 등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오청가의 구리초 만드는 방법 1. 햇볕이 잘 되는 곳에 평평하고 반듯한 돌을 놓고 그 가운데에 물이 새지 않는 항아리를 놓는다. 2. 항아리 안에 놋덩이와 질동이로 각각 한 덩이씩 물을 붓는다. 3. 좋은 누룩 5대와 고리 5대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4. 3일째 날 품질이 중간쯤 되는 쌀한말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푹 불린 다음 건조시킨다. 5. 그 쌀을 쪄서 익히고 희우 김이 새기 전에 항아리에 넣는다. 6. 항아리 입구를 청포와 종이로 단단히 밀봉하고 뚜껑을 덮는다. 7. 2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으나 한달 동안 삭히면 초맛이 더욱 더 좋다. 식초를 다쓸 때까지 항아리 위에 혼잎을 두텁게 덮어둔다. 구리초 새동이 만드는 방법. 1. 물을 질동이로 한 동이, 노동이로 두 동이를 붓고 좋은 누룩 7대 5홉과 고리 7대 5홉을 함께 항아리에 담는다. 2. 셋째 날 되면 중미 한 말, 7대를 앞서 방법대로 쪄서 김이 새지 않게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질그릇 동이, 종이, 이불, 놋동이가 필요합니다.